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수도권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도 오전까지는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륙은 1도선 안팎으로 여전히 춥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6도, 밀양과 창녕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7도, 양산과 김해는 18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까지 부산과 거제의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적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목요일과 토요일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사천공항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내륙공항 곳곳으로는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연결편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